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뉴스입니다. 어제 있었던 개막전 경기에선 디펜딩 챔피언인 화국과 남정이 맞붙었는데요. 우천으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오늘 오전에 경기가 재개됐습니다. 그 결과 화국이 9대2로 남정을 누르면서 경기는 5회 콜드게임으로 끝났습니다. 어제 화국이 보여준 화력은 그야말로 디펜딩 챔피언다웠습니다. 1회 때부터 2득점을 하고 3, 4회 때 꾸준히 득점을 이어나갔습니다. 반면 남정은 2회 때까지 화국 투수의 발이 묶였다가 3회 때부터 추격을 시작했는데요. 점수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. 이날 화국 초 김혜원 선수와 이찬민 선수는 각각 3회와 4회 때 트럼프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. 수유와 영일의 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. 결국은 영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1회 초 공격부터 2득점을 해내면서 수유가 경기 초반을 리드했었는데요. 3회 때부터 차근차근 따라붙기 시작한 영일이 결국은 5회 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5회에서만 무려 4득점을 해냈는데요. 이 과정에선 우해찬 선수의 솔로 홈런도 있었습니다. 영일의 다음 상대는 강남이고요. 수유의 다음 상대는 갈산입니다. 지금까지의 조별리그전 순위입니다. 에이조는 지난해 준우승팀이죠. 연승을 기록 중인 중대가 단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. 그 다음은 사단과 효재, 그리고 방배와 학동순입니다. 비조는 가동과 두곡 상일이 각각 1승을 기록하면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. 인원은 2위, 봉천은 3위입니다. 시조는 구명과 길동이 나란히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 뒤는 영일과 강남, 갈산, 수유순입니다. 디조는 연승을 기록한 역삼과 화국이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2위는 이수, 3위는 백운입니다. 두 경기를 연달아 진 강남구 BC와 남정은 4위입니다. 내일은 첫 경기로 가동과 봉천이 맞붙습니다. 이후로 역삼과 화곡, 효재와 사당, 강남구 BC와 남정의 경기가 이어집니다. 한편 지난 22일에 예정됐었던 4개의 경기는 우천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이 경기는 9월 2일에 열립니다. 각 조별로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할 세 팀을 가리는 리그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. It's my